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EBS 수능 완성 실전 1회 마지막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만원사 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안도환이라고 되어 있죠. 수능 특강에 이 안도환은 만원사란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공부한 수험생들은 이 작품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좀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만원사를 모르는 학생들은 이걸 읽고 문제 푸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은 여러분 반드시 공부를 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만원사는 여러분 원래는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한탄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안도환이가 만원사 답을 썼다는 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공부를 하면서 독서실에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공부해도 성적도 안 올라가는데 나 그만둘까 봐. 나 왜 이렇게 돌머리지? 뭐 이렇게 이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다가 집에 가서 이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씻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책상에 딱 앉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어. 뭐 이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결국 이 만원사가 유배 생활의 어려움을 한탄한 거라면 만원사 답은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이런 걸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자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아는 학생들은 만원사 답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학생들은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만원사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또는 뭐 아는 학생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제하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만원사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만원사 답이죠. 만원사 답의 첫 번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어서 손님네야. 손님은 밑줄 건으세요. 서론 말 그만하소. 됐죠? 그럼 분명히 이 손님이 뭐에 해당하는 거죠? 청자에 해당하는, 듣는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이 손님이 원래 나한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서러운 말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적화자가. 아, 여보, 손님네야. 서론 말 그만하소. 이제. 분명히 손님이 시적화자한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광부의 말이라도 성인은 가리신다. 미친 사람의 말이라도 성인은 가려서 듣는다. 그 다음에 시골 말이 무식하나 시골 사람의 말이 무식하지만 나의 말씀 좀 들어보소.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화자인 나가 결국 내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요 나의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결국 나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뭐겠냐? 그래서 밑에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인간 큰 기틀에 좀비 귀천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한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서리법이라고 써놓으세요. 알았죠? 이것도 여러분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서리법과 대꾸법은 많이 사용됐습니다. 됐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야, 세상 사람 많은데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루 종일 즐거운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즐거울 때도 있지만 즐겁지 않을 때도 있는 거야. 그렇고 밑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 하늘에도 변화가 있어서 해가 뜰 때가 있고 뭐가 달이 뜰 때도 있죠. 낮이 있고 밤이 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바다에도 진태가 있어서 밀물이 있을 때가 썰물이 있을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추나 추동 사시절이 있다. 사계절이 있어요. 안서운냉이 있다. 추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돌아오니 부귀엔들 물질에서 몸에 붙여둘 수 있겠느냐. 없다. 됐죠? 공명인들 끈을 달아서 옆에 채워놓을 수 있을 손가 없다 이 뜻이죠. 이것도 서리법입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 뭐 어휘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장면을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번화하다가 화려하다가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하겠습니까? 고생 오래 안 해, 얘들아. 밑에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도, 경대부 동그라미, 높은 신분의 귀공자, 귀공자 동그라미, 섬고생을 다 지내고 천원을 입었다. 천원은 임금의 은혜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럼 분명히 이 시적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는 분명히 지금 섬에 있는 사람이에요. 됐죠? 근데 이 섬에서 분명히 시적 화자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우, 나 혼자 이게 무슨 고생이야 하고 자기의 고생을 한탄했을 겁니다. 이런 건 추리할 수 있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섬에서 혼자 고생하면서 한탄하는 내용을 들은 나가 이 손님한테 야, 고생 계속되지 않아. 즐거울 때가 분명히 돌아와. 그러니까 너무 한탄만 하고 살지 마.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섬 고생을 다 지내고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올라갔다. 누가? 경대부하고 귀공자도. 됐죠? 이 고생 다 겪은 이 손님뿐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이 고생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다 한양으로 올라갔으니까 조금만 참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은 주로 뭐죠? 위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사람들 늘 즐겁지 않아. 고생할 때도 있어. 그리고 고생은 반드시 끝이 있어. 나중에 고생하다가 좋을 때도 있으니까 지금 고생 서러워하지 말고 참으세요. 그럼 결국 손님은 결국 첫 번째 섬에서 고생하며 자기의 고생을 한탄한 내용을 이 나한테 말했을 겁니다. 그때 결국 나가 이 손님한테 야, 그 고생 오래가지 않아. 조금 있으면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너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참아 임마. 이런 위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뭘까요? 그 밑에는 그토록 서러하면서 저토록 애를 썩여서 귀양살이 했으나니 쾌히 죽어 모자라니. 자, 모르잖아. 됐죠? 이 누가 이렇게 했을까? 결국 얘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결국 서러워한 말 중에 첫 번째는 고생을 한탄한 거고 두 번째는 이 고생 모르게 죽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나한테 아우 나 이 고생 너무 힘들어 죽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알았죠? 그랬더니 이 나가 손님한테 야 너 이 고생 모르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니? 응. 밑에 내용이 그 말입니다. 알았죠? 그토록 서러하면서 저토록 애를 썩여서 귀양살이 애쓰나니 쾌히 죽어 모르자니 그래 좋아 너 죽겠다고? 망에 투사할 거야? 물에 빠져 죽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불식 아사련 안 먹고 죽을 거야? 대국법이죠. 그 다음에 자문이사하려는가 스스로 목을 벨 거야? 그 다음에 음독 이사하려는가? 나 독약 먹고 죽을 거야? 왜 죽으려고 해, 임마?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밑에 서러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밖에 안 돼요. 귀양 가서 다 죽으면 섬 유배객은 누가? 이걸 보면 결국 아, 이 손님이 결국 이 섬에서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의 말을 통해서 이 손님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는 충분히 추리할 수 있습니다. 야, 아니 너같이 다 죽으려고 하면 섬의 유배객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귀양 가서 다 죽으면 섬 유배객은 누가 할까? 녹음방초 우거진데 두견새 슬피 우는데 망고 영웅들 묻힌 산이 몇몇인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산에 영웅들이 묻혔는데 그 영웅들도 서러워 죽은 영웅이 없고 그 다음에 애써 자살한 사람도 없다. 까지 끊어버리세요. 여기까지. 야, 이 고생 서러워하다 죽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너 여러분 죽을 생각 하지 마, 임마. 이 뜻은 결국 두 번째 내용은 뭐 하는 겁니다? 충고하는 겁니다. 뭐 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게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 나가 손님한테 하는 말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야,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 위로. 두 번째, 야,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안 돼. 이게 답니다. 이건 충분히 추리할 수 있잖아요. 이해 됐죠? 거기 여러분, 묻고는 비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이 세상에 영웅들, 무덤들 산마다 많아요. 그 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서러워서 죽은 사람 없으니까 너도 서럽다고 죽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이해된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서 꼭 영웅이란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이 많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덤이 많아요, 지금. 알았죠? 이 무덤에 묻힌 많은 사람들 중에 서러워 죽은 사람 없고 스스로 자살한 사람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손님 얼굴 보니까 피골상련이네. 얼굴에다 동그라미 쳐. 이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세 번째 내용은 누구의 모습을? 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알았죠? 손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야, 피골상련이란 말은 여러분, 뼈와 살이 딱 붙었다. 아니, 몹시 말랐다. 이 뜻입니다. 됐죠? 야, 피골상련하였으니, 아니, 종이 붙인 배롱인가? 배롱은 밑에 뜻이 있죠? 아, 수수대인가? 수수대가 이렇게 얇은데, 얇은데, 눈만 딱 이렇게 떠있다. 배짝 말랐다는 겁니다.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시보리의 장승인가? 아니 열 나흘 날의 재웅인가? 실성한 광인인가? 아니 실성한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혼을 잃어버린 병자인가? 이것도 대꾸죠. 검은 눈 희게 뜨고 북녘만 바라보네요. 됐죠? 북녘은 동그라미죠. 북녘은 옆에다 임금 계신 곳입니다. 그럼 얘가 임금 계신 곳 바라보면서 뭐 했겠어요? 이 손님이. 임금 계신 곳 바라보면서 뭐 했겠어요? 손님이 늘 여러분들 그냥 임금님 있는 곳 바라보면서 임금님 나 언제 부를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이 고생 좀 끝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제 바람을 생각하면서 북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임금님이 그립습니다. 명군 지정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임금님 잘 지내시지요. 뭐 임금님의 뭐 안위를 걱정해서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북녘을 바라보는 행위는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기대, 알았죠? 또는 임금에 대한 그림, 됐죠? 또는 임금의 안위를, 임금을 뭐하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고는 우리가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크지 않겠어요? 제발 저 좀 불러주세요. 뭐 이게 제일 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손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짝 말라서, 바짝 말라서 늘 북쪽만 바라보면서 언제 내 처지가 좋아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눈 희게 뜨고 북녘만 바라볼 때 밭가운데 허수아비 새 날리는 모양이다. 허수아비 새모천세. 이게 지금 다 배롱, 수수대, 장승, 재웅, 광인, 병인, 허수아비 다 누굴 뜻하는 말입니까? 손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손님이 여러분들 결국 북쪽만 바라보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다가 됐죠? 지금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뭐가 들었다고? 병이 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들어있는 말이 뭐예요 이제? 아이고 불어 죽지 아니해도 너 병 들어서 죽겠다 이 새끼야. 병이 깊에 들었으니 이병저병 천만병 중에서 상사병이 가장 첫 번째인데 너 임금 그리워하다가 인마 병 들었어. 상사란 말은 여러분 그리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상사병이 첫 번째 가장 큰 병인데 천리타향 외로운데 혈혈한데란 말은 외로운데 이런 뜻이야. 천리타향 외로운데 한술 물을 뒤떠주며 화타편작 유명한 의원들인데 의원이 다시 산들 손님 병은 어쩔 수 없네.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다가 죽어 임마. 자살하지 않아도 너 죽을 수 있다. 됐죠? 그럼 세 번째는 손님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뭐한 건? 정신 차리고 살아 임마. 해서 이것도 뭐다? 충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임마. 똑바로 정신 차려. 좋은 날이 있다니까. 이게 만원사 답의 전체 내용입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결국 요 내용을 가지고 손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충분히 이렇게 추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제 만원사를 아는 학생들은 왜 이런 말을 나가 했는지 어느 정도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학생들은 여러분 이렇게까지 추리하면서 읽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았죠? 요 정도 내용의 요약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42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대구법, 과장법 있죠? 서러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만 남아. 이건 과장적입니다. 알았죠? 서러운 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만 남는다는 건 과장적인 표현이에요. 역설법은 여러분 들어있지 않죠? 답은 3번인 건 찾을 수 있습니다. 비유법은 여러분 허수아비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서리법은 아주 많이 쓰였죠. 그죠? 답은 3번이 답이고요. 43번 문제도 A하고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래. A는 뭡니까? 야,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1번에 자연의 변화처럼 귀양살이하는 처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다. 맞는 말이네요. 근데 B에서는 뭐죠? 야, 이 세상에 무덤에 묻힌 사람 중에 서러워서 죽은 사람 없어, 이 자식아. 너 죽지 마, 임마!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밑에 귀양살이의 어려움은 많은 사람이 견뎌냈음을 강조한 것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스스로 견뎌내고 살아가지 그 어려움 때문에 서러워하다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5번도 되는, 5번은 말이 안 되죠. 거기 2번에 보면 A는 귀양살이의 상황과 대조 X. 자연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게 자연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B는 귀양살이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됨도 X. 됐죠. 그래서 여기 귀양살이와 대조된 자연도 없고요. 됐죠. 그 다음에 깨달음을 나타낸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A는 자연에 순환되듯 귀양살이의 힘겨운 일상이 반복된다면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반복 X. B는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되는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강조하겠다. 여기 아름다운 자연이 등장한 게 없잖아요. 그죠? 아니, 사람들이 무덤에 묻혀있는데 그게 무슨 아름다운 자연입니까? X.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A는 자연의 굳건함을 본받음으로써 귀양살이의 고충을 견뎌낼 수 있다. 이게 자연의 굳건함.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변화죠. 그죠? 자연의 변화입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라는 변화를 강조한 거지 자연의 굳건함을 강조한 건 아니다. X. B는 귀양살이의 어려움이 영웅들이 겪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영웅들은 귀양살이를 필수적으로 겪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서러워 죽은 사람은 없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A는 자연을 완상한다. 자연을 감상한다는 소리입니다. 완상을 귀양살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5번이라고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B는 영웅들의 삶을 되돌아보므로써 귀양살이에 오는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영웅들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죽은 사람들이 서러워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강조한 거지. 영웅들의 삶을 통해서 너 내적 갈등 해소해봐. 이런 의도로 쓴 건 아니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44번, 45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풀 때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거기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인데 보기 1에서 이미 보기 2를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기 2가 바로 안도환이가 쓴 만원사입니다. 수능 특강에 원래 수록된 작품인데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그냥 이해해서 풀어야 됩니다. 거기 보기 1을 보겠습니다. 시가문학 중에서 특정 작품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지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특정 작품을 본가라고 할 때, 됐죠? 원래 이게, 만원사란 작품이 보기 2에 나오는데, 이 만원사가 본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본가입니다. 그리고 만원사 답이 답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얘가. 얘가 답가에 해당합니다. 근데, 본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상이나 상황, 정서 등을 연계하여 창작된다.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연관이. 또한 본가, 답가 지은 사람이 같은 경우에 이때 답가의 화자는 결국 작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보기 2는 윗글의 본가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작가는 화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유배 생활의 어려움, 유배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보기 2의 중심 내용입니다. 됐죠?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를 읽으면 평생 일심 원하기를 충과 효를 온전히 하자더니 한번 일을 그릇 잘못하고 불충 불효를 다 되었네. 이건 후회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불충 불효를 했다고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 막급이라 니우친들 무엇하겠습니까?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면 나비가 죽을 줄 알았으면 불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밑에 어디서 녹을 먹는 신하가 죄 짓자 하랴마는 됐죠? 자기가 죄를 지을 줄 알았으면 이런 벌을 받을 줄 알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처지가 될 줄 알았으면 죄를 짓지 않았다. 나비처럼 알았죠? 나비도 자기가 죽을 줄 알았으면 안 뛰어들죠. 내가 이런 벌을 받을 줄 알았으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하고 결국 보기 이해 시적 과자는 대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대액이 큰 재앙 앞에 도달하니 눈도차 어둡다. 이 말은 내가 이런 재앙을 알았으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해 됐죠? 여기까지는 후회라고 써보세요. 뭐라고? 후회라고 써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마른 섣불 등에 지고 열하에 뛰어든 것이로다. 제가 된들 네 탓이라 살 가망이 없다마는 아, 한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섬으로 보내시니 아 임금님의 은혜 갈수록 끝이 없다. 끊어. 여기까지는 여러분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럼 자기가 죄 지은 걸 보면 임금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를 살려서 그래도 유배지에 보내주는 게 고맙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여기선 후회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량 밑에는 상년 배던 보리 오래 고쳐 베고 먹고 지난 여름에 낚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낚으니 새 보리밥 담아놓고 가슴 막혀서 도저히 못 먹겠다. 앞에는 보리밥이 있고 고기도 있는데 가슴이 막혀서 못 먹겠다. 뛰던 고기 회를 친들 목이 메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 서리법이죠. 서로함도 남이 없고 목전딤도 남과 다르다. 가로 묶으세요. 이거는 남과 다른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생은 아주 남과 다른 특별한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손님이 말한 이 내용이죠. 됐죠? 이 보기 이해 화자가 바로 이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보기 이해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은 후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 고생에 대한 한탄,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10년이다. 그러니까 내 고생이 다른 사람 고생하고 비교하면 아주 특별하다. 비교한 겁니다. 남의 고생하고 자기 고생을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흉즉 기람 되려는가? 흉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되려는가? 아니면 고진감내? 아, 고생 끝에 낙이 오려는가? 요건 기대감입니다. 됐죠? 마지막은 끊어놓고 여러분 기대감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딱 두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후에, 그 다음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분 한 부분. 하나는 자기의 고생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기대하는 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기 2는. 알았죠? 이렇게 요약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44번을 접근해야 되는데 44번 선택지가 약간 좀 복잡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본가와 그 다음에 답가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과연 연계가 잘못된 걸 골라내면 됩니다. 좋다. 1번 선택지에 답가의 서러운 말 그만하라는 말은 본가의 서러움도 남이 없고 목전님도 남과 다르다라고 서러워하죠. 다르다고 하는 말을 받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다. 맞죠? 근데 결국 이제 이 본가에서 아우 나 너무 서러워 라고 하니까 답가에서 야 서러워하지 마 인마. 이 둘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도 답가의 공명인들 끈을 달아서 옆에 채워놓을 손가. 공명이 옆에 붙인다고 계속 있는 건 아니다야. 공명도 언젠간 사라질 수 있다죠. 그때 밑에 본가에 등장불 치는 나비가 저 죽을 줄 알았으면 불 속에 뛰어들겠습니까?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욕망은 허망하다. 결국 예전에 결국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봐봐. 본가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본가에서는 공명인들 늘 답가죠. 답가에서 공명인들 늘 붙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공명은 언젠가는 내 몸에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세속적 욕망이 허망하다는 거죠. 됐죠? 그럼 불나비도 어떤 존재입니까? 나비도. 결국 여러분, 아니 나비가 불을 보고 뛰어드는 게 자기의 욕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비는 불에 타 죽지요. 그럼 결국 시적 화자하고 결국 똑같은 대응이 된 게 바로 나비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공명을 잃어버린 모습이나 나비가 불에 죽는 모습은 대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3번에 답가이 저런 고생 계속할까? 라는 말은 본가에 흉측 기람 되려는가? 고진감내는 언제 할까? 라는 기대감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본가에는 뭘 가지고 있죠?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답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맞죠, 임마. 그렇게 될 거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좋은 날이 올까? 좋은 날이 온다니까? 이런 뜻이야. 좋은 날이 올까? 좋은 날이 온다니까? 이게 답가, 본가하고 답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잘못된 걸 그냥 찾으라는 겁니다. 4번에 답가의 손님 얼굴 보니까 피골 상년이네 라는 말은 본가에 새보리밥 담아놓고 가슴 막혀서 못 먹으니까 배짱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피골 상년이란 말은 결국 먹지 못하고 서러워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결국 얘하고 얘도 연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5번에 답가에 검은 눈 희게 뜨고 북쪽만 바라보는 건 여러 가지 의미라 그랬죠. 뭐 임금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기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인데 본가에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 할 때 어와 성은이야 갈수록 만극하다는 건 임금님이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죠. 이게 여러분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내용은 아니죠. 됐죠? 이거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는 거하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은 내용이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임금의 안위를 걱정한다는 기준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서 잘못된 건 여러분 본가의 성은이 갈수록 만극하다에 담긴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과 연계 틀렸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분하고 북쪽만 바라보는 내용은 연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5번은 윗글의 기억과 보기에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아, 이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1번의 기억, 작가가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 기억에 나와, 기억에 나. 됐죠? 여기에 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니은에 나가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 이 답가는 왜 썼겠어요?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말이 돼요. 근데 니은은 작가가 타인과의 갈등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탄을 쓴 거지. 타인과의 갈등을 쓴 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작가가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니은은 작가가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기 위해서 내서 틀렸습니다. 기억은 작가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니은은 작가가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죠. 근데 기억은 작가가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화자고 답가는 그 다음에 니은은 작가가 자신이 겪는 역경을 서러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만든 화자다. 문제될 거 없죠.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건 둘 다 뭐라고 봐야 되죠? 작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얘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작가가 남들과 다른 자기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네요. 다. 그죠? 이건 기억이 아니고 둘 다 니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여러분들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원사 답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만원사에서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한탄하고 서러워해요. 이때 만원사 답은 야 고생 오래가지 않으니까 서러워하지 마. 위로. 됐죠? 야 죽을 거야? 죽지 마 임마. 충고. 오케이? 야 너 이러다가 죽어 자식아. 정신 똑바로 차려. 충고. 이 내용이 만원사 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내용만 머릿속에 딱 기억해두면 여러분들 나중에 출제가 된다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 해설을 보고 도움이 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글 해설 동영상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